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임기에 대해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이번 사퇴 요구는 국민의힘 공천 잡음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논란과 연관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하면서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이 감지된 바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절차적으로 약간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른바 사천 논란을 우려했습니다.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가 몰래카메라 공작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일각의 사과 요구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건 대구와 경북, TK의 시각이라고 말해 당내 반발을 일으킨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사표론을 두고 윤심과 한심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기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말 동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참모진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사천 우려를 재차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한남동 관저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사천이 이뤄져선 안 됨은 물론 사천 우려조차 나와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포을 낙하산 공천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사실상 한 위원장을 향한 불편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건강상 사유로 불참했는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따른 여파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